또 한 계절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온다.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무렵이 정원 가꾸는 사람들에겐 제일 바쁜 시기다. 높은 데 나무 자르는데. 여름 내 훌쩍 자란 나무들. 이런 걸 못 봤죠. 씨앗부터 심어 정성으로 가꾼 것들이라 할아버진 더 정이 많이 간다.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 저게 있고 잡아다니니까 이렇게. 요 사이즈의 나무면은 다 잘라져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에 거 못 자르면 이걸 가지고 자르죠. 이것도 쳐다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. 이겨야 되니까.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세 다리 놓고 그 잔가지를, 잔가지는 또 자르기 힘드니까 잔가지는 잔가지대로 그 조그만 전전가위 그걸 가지고 자르죠. 이 자리에서만 70년을 살아온 할아버지. 작은 씨앗이 집 높이보다 더 큰 나무로 자란 동안 20대 청년이던 할아버지도 100살을 앞둔 노인이 됐다. 나무하고 사람은 가꿔야 된대요. 그냥 놔두면 안 된대요. 한 나무 잘 가꾸려, 저 다듬으려면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. 그래서 이제 틈나는데도. 마당을 웃음소리로 채우던 자식들은 어느새 칠순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함께 정원을 가꾸던 다정했던